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장신대 교양학부 미디어 트랙을 담당하게 된 조수진입니다. 저는 장신대에서 저희 뭐 이론적인 미디어 이론에 대한 것과 또 현장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 2학기부터 장신대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스피치 아나운싱에 대한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좋은 내용, 또 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과목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널리즘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또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 함께 배우는 시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게 더더욱 중요해졌죠. 그래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 또 영상이 참 중요해졌는데요. 온라인 예배 아마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좋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영상 기획 및 제작 수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 가지 수업을 2018년부터 해왔고요. 아마 지금 이제 이후에도 계속 그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학부는 사실 뭐 문헌정보학이라서 저의 그 전공과는 좀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극동방송에 입사하고 20여 년 지나면서 조금 이론적인 그런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석사는 고려대학교에서 방송 영상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는 국민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논문은 주로 이제 통일과 관련된 것들, 통일 방송, 대북 방송, 그래서 책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책이나 논문이 많은데요. 그런 논문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나 대외 활동은 스피치와 관련된 것들, 또 콘텐츠 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굉장히 빨리 변하는 가운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게 조금 더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이 목회자인 신학생들에게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이론들, 그다음에 20여 년간의 현장의 경험들을 살려서 돕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